얘를 하게 되면은 싱크대도 이 색에 맞춰야 돼. 어두운 갈색. 아빠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원래 뭐 유리로 하늘로 했던 거. 아. 그거는 그 목수분한테 카운터 타면서 가벽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려고. 짠. 아니 와인 먹자고 했더니. 저거.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, 여러분. 바로 드디어 저희가 상가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. 저희끼리 조촐하게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런 거 해줘야지 근데. 어. 딴 거 더 필요 없지? 어, 이것만 있으면 돼. 딸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거리에 나섰던 아버지. 고생했습니다. 축하해. 고마워. 은 그대로 쓰실 건가요? 아니면 바꾸실 건가요? 얘를 형태를 다 빼고 네. 초코보드 데페이팅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조명을 바꾸고 싶거든요. 지금은 일요일이에요, 여러분. 조명과 식기, 식기를 사러 갈 거예요. 바쁩니다. 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바쁩니다. 아무튼 지금 바쁩니다. 바쁩니다. 조명을 사고 동탄에는 사실 다른 목적이 있어요. 동탄에 편집샵에 가서 구경을 할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. 네, 오늘부터 열심히 실측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. 준비물. 이것도 좀 뒤에 내려놔. 어? 줄자 있네? 어, 있었어. 어, 줄자 살라 그랬는데 오늘. 안녕하세요. 나팔 형태로 돼 있는 거야? 예. 아, 좀 끼기는 편하겠네. 그리고 포인트 등은 어디에 중요하거든. 카운터 위에. 아, 카운터 위에? 어. 얼마인데? 아니야. 그러니까 알겠는데 빨리 매장에 어울리는 건 찾아야지.
드릴게요. 실측은 역시 음주 실측이죠, 여러분. 아저씨들이 아까 첫 판 실패했어. 실측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, 딸기 라떼입니다. 아, 이게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구나. 네, 조금 섞어서 먹어야 돼. 어때요? 좀 맛평 좀. 어때? 이거 팔아도 되겠다, 진짜. 진짜? 내가 연습 많이 했거든. 오늘 할 일감이다. 몇 개 안 돼. 천 개만 찍으면 돼. 시간 나면은 종이백도 찍으시던가. 와, 대박. 흥분의 시간이야. 아, 자야 될 것 같아. 팔자 편하다. 아주 팔자 편해. 컵에는 개를 찍고 싶고, 컵에는 이게 딱이다. 컵에는 개를 찍고요. 얘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스탬프인데, 이게 크게 제작했어. 잠깐만, 봐봐. 오, 진짜. 와. 아까 난 자기가 작업량만 맞춰주면 며칠이 걸릴 상관이 없어. 다만 오픈 전까지. 폴더 디자인. 이건 진짜 실패인가? 느낌 있나요? 진짜 그 레트로 감성 있어. 그 우리의 컨셉은 이제 감성이다. 에이, 망했어.